네가 죽으려고 이렇게 살았냐? 살라고 살았냐? 잘못했습니다. 어? 왜 아들을 한번 미치게 해봐? 어? 네, 넌 경우 없더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이소. 잘못했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이고요. 신청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정말 저렇게 해주겠나 싶어서 궁금도 하고 선생님들이 너무 또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신의 길을 가면서 22년이나 됐는데 한 10년 해먹었을 거예요. 거질로 안 했거든요. 못 했거든요. 손님도 없고 혼자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아이씨가 그렇게 아팠어요. 저작년부터 아파가 칼을 두 번이나 댔거든. 그 아이씨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힘들게 지금도 병원 다니고 있어요. 매일 다녀요. 어디가 물어보니까 내가 신을 받고 굴복을 해야지 아이씨가 낫는데요. 다른 데가 또 물으니까 똑같은 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씨한테 전화를 해가 신을 받아야 당신 낫는다 간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럼 당신 해라. 당신이 그전에도 말문티가 사람들 잘 봐줬잖아. 그래, 과연 내가 정말 신의 제자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노 싶어서 안 하려고도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다 져버리자 일반인으로 살아가자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들이 안 된대요. 우리 애기가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끌고 왔는 거예요. 지금 한 10년을 쉬었다고 하셨는데 예, 예. 왜 쉬게 되셨나요? 뭐 우연찮게 아들이 군대 가고 뭐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법당 기도만 시키더라고요. 그래갖고 계속 그 법당 기도만 했어요. 아들 성분은 다 주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아 할아버지가 이제 후손 때문에 나를 이제 자중시키고 계시는 것 같다 하고 그런만 생각하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들 제대해도 그럼 내 그 정당이고 안 해도 그 정당이고. 신을 받기 전에 많이 아파 신병이라고 해서. 아 저는 많이 아팠죠. 먹지도 못하고 잠을 안 재우니까 눈에 귀신만 보이고 이랬어. 하도 아파가 아파가 가니까 우리 언니가 한약이라도 한 잔 먹어보자 하면서 그리고 약점 골목에 가서 한약을 떡지러 갔는데 이 사람 약도 효용이 없대요. 없고 산천 좋은 데 들다 놓으면 이 사람 안 아플 것이다 하는 게 그렇게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저는 솔루션을 받고 나서 나아지고 싶은 방향이 있을까요? 나아지고 싶은 방향은 있어요. 정말 어떤 신이 저한테 와가 있는지 알고 싶고 알아서 다시 한번 그 길로 가고 싶어요. 이 길로. 안녕하세요. 이모 이렇게 산다고 욕보십니다. 어? 처음부터 신명 가리라는 게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보이고 조상의 가리도 이렇게 판단이 제대로 안 나 있어 보이고 엄마가 뭔지 모르고 차리긴 차린 것 같은데 희댁이랑 친정이랑 전혀 지금 분간이 안 된다. 네, 맞아요. 아들이 신감으로 엄청 많이 갖고 태어났어. 성인이 되고부터는 이모한테 다 맡겼다. 쉽게 말하면 아들이 17대부터 시댁에서 다 들어와서 네 보고 똑바로 해라 제대로 판단해라 했는데 그때부터 바람을 점점 주면서 20살 되면서 이모한테는 다 막아버렸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시집을 모신 것도 아니고. 네, 맞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건데 처음에는 모르니까 살려달라 빌고 네. 이렇게라도 하겠다고 이 시가 점점 커오면서 아들이 점점 커오면서는 이모한테 모든 걸 다 막아버린 거야. 뭐 어쨌든 김씨에서 네. 지금 다 들어와서 대신이라 하고 그 외줄이 이모한테는 정주 할머니잖아. 할머니 김씨하고 이 이씨하고 무슨 상관 있냐고. 이모는 외손녀니까 느낌은 줄 수 있겠지. 그죠? 근데 이모는 출가를 했어. 그러면 이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다고 이모 완전 친가에 이주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이모가 신줄이 있으니까 그런 아들을 낳았고 대주도 그 신바람을 계속 부니까 이모한테 계속 주는 게 이게 전부 다 신인갑다 하고 예, 시작을 했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말문도 주고 뭔지 모르게 다 줬지만 이모가 제대로 가리 판단을 한번 제대로 한 적도 없는 걸로 할 때마다 하고 나면 디비지고 그래. 그러니까
왜 자꾸 그쪽을 찾냐고. 이 시집을 해줬나? 안 하니까 뒤집지. 이 시집 신명했어도 조상했어도 계속 엎어버리는 거야. 그 구슬하고 나면 대주를 더 힘들게 하듯. 네, 맞아요. 어, 대주가 미치듯 눈을 돌게 한다고. 맞아. 그럼 이시가 앉아야 되는데 세준 할머니가 이시집에 오는 신인데 이모는 다 외줄로 지금 다 판단을 계속 내고 있으니까 이시 보고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되나. 쉽게 말하면 안 주지. 그게 처음부터가 잘못돼서 단추를 계속 끼워본들 제대로 맞지가 한 번도 않았던 거야. 처음에 그래 줬을 때는 외줄에서 왔다 해도 이시집에서도 도와는 줬으나 이모는 다 잘 내자고 한 거지만 계속 막혀왔던 거예요. 이모는 원래 제자, 불림 제자가 아니야. 더불어 빌고 살아야 되는 제자야. 아들 놓고 바람이 불었는 거야. 네, 많이 불었어. 어, 아들 때문에 할머니가 아들이 명의 없으니 니 보고 빌어라 해서 그렇게 아프게 하고 꿈을 선몽 주고 바람을 많이 줬는데 그 이시집을 아예 덮어놓고 사니까 다 이러고 계신다. 네가 뭐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고 해도 적당히 해야지. 구탈 때마다 이 신은 다 어디로 갔노? 그러니까 승질을 하고 이제는 아들이 미치게 생겼다. 아 이건 아니구나 생각이 들겠지. 네. 혹시나 뭐 자식이 잘못될까 걱정하잖아. 네. 그런 마음을 붙잡고 놨지만 아닌 건 아니잖아. 네. 진짜 이거는 아니다 엄마야. 그리고 아들이 아무리 신기가 세고 아빠가 세다 해도 업으로 금전으로 쉽게 말하면 재물로 오는 신들이야. 이 시집을 자꾸 위해야 되는데 이 시집은 다 객기라 물리고 신이 와도 다 내몰리고 네 몸만 풀대. 조상도 다 풀다고 났다 지금. 세준 할머니는 저 아들 한번 지켜보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아들 지키고 하는데 네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왜 이래 답답한지도 모르고. 맞아 맞아 엄마야. 맞아. 와 신당 접으려니까 쪽팔리나. 안 되는 거 억지로 꿈에가가 하면 안 되지. 그치. 이제 그만해라. 엄마야 왜 이랬노. 아들한테 다 가게 생겼고 진짜 치릴까봐 신에서는 이렇게라도 인연을 지어서 뭔가 깨우치고 아닌 거는 빨리 정리를 해야 아들이 산다 느낌은 있잖아. 그래 그런 변이 아들한테 생기니 이제는 그만해라. 제대로 아 빌어도 알고 빌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아들이 하나도 안 풀린다. 이제는 신당은 퇴송을 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퇴송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퇴송을 제가 제자가 아니라면 퇴송을 해야 된다면 퇴송을 해야죠. 제자가 아닌데 양옥계의 무게를 힘들게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뭐 퇴송을 해야 된다면 해야죠. 저는 그 가오도 대가 있어요. 일단 퇴송을 한다 해도 이걸 우리가 지금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여기에 앉아계신 조상들은 일단 좀 물려는 주고 뭐 어떻게 해라고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요. 눈을 다 가리고 있다 지금. 시간이 세십니다. 힘들고 다 앉아계십니다. 호주 신 사불 사치 다 물러가고 이 뒤집 그래야 내가 말대로 해야 이건 칠성이제 신명에서 이시 가정에서 오냐 너가 가족 지켜주고 니도 살려주고 그렇게 해야 이렇게 가정 성부를 본다 이 말. 아이고 왜 이렇게 살았어. 고집행이야. 하락하면 하고 바보가. 그래서 오늘 가서 한번 풀어봅시다. 네. 제대로. 네. 칠성님 내야 난
오시오. 이렇게 해서 이시 가진 김시명당 이정성의 누린내 비린내 다 걷어주고 신에서도 힘이 없다. 아무리 이가족 명당의 명이 없어서 이가족 명당에 찾아온 게 분명한데 아무리 누리다 비리다 다 걷어내서 신에서는 지키자고 너무 힘들었고 엄마에는 모르고 딴 데를 보고 공을 들이고 있으니 신이 얼마나 원통하겠노. 우리 제자에게 어떤 칠성이 들어서서 이가족 명당 주인공 공사 하실지 들었으면서 살을 살 수가 있으면 썩 걷어달라. 살을 살을 못 잘못했습니다. 왜 아들을 한번 미치게 해봐? 안지. 어디 이 시가정 뿌리 없는데 이 시가정에 점주하는이 아들이 낫나? 이 시가정에 점주하는 대주가 낫나? 내는 경우 없더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이소. 감히 내 자리에 누구를 앉혀놓고 내가 오는 길에 누가 다 막아서? 몰랐습니다. 네 꿈에 선몽 주고 자몽 주고 예감 주고 이시 가정에 3대일의 정주 할머니 예. 할아버지 한 분 할매 두 분 예. 인도 공명으로 앞을 세워놓고 예. 5대 할머니다. 내가 주인공이야. 어디 감히 네가 나를 못 찾는데 아들이 네 말 들을 리 없고 너가하고 윤기 있기 만무하고 대주 명예어가기 힘이 든다. 돈 벌만 하면 아플 일 주고 돈 벌만 하면 까먹을 일 주고 대답해라. 예. 맞음 맞다. 맞습니다. 와 평생을 신당이라 족쇄에 갇혀서 다 했냐? 예. 다 해봤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날 부르고 날 청하느냐? 염치 없고 체면 없다. 우리 가정 이시 가정 어떠한 가정인데 네가 이래놓고 날 부른다 말이더냐? 잘못했습니다. 온 동네 소문내가며 신에서도 기가 차고 매가 찬다. 예. 신이 오니 눈에 보이게 네 허리를 쳐도 모르고 다리를 쳐도 모르고 양주 어깨를 다 쳐도 모르고 내가 이걸 쉽게 풀어줄 것 같아? 네가 모르면 대주를 통해서도 내가 표적을 줬고 대주를 통해서도 눈 뒤집어 만든 것도 신이다. 어디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어디 가서 네 몸을 풀어본들 성이 차느냐? 어느 신을 다 모셔봐라. 네 마음이 녹고 대주 마음이 녹고 아들 마음이 녹는지 신에서도 많이 기다리고 말했다. 어찌하면 내 새끼를 다 살리고 우리 제자가 나를 알까? 어느 문전문전을 가도 그 대답을 내주는 이가 없으니 속이 천불이라고 돌아오면 한숨 짓고 나가면 한숨 짓고 누가 알까?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까? 동국하고 물어봐도 소용이 없고 구슬해도 소용이 없다. 예. 그러니 신에서 허리를 다때리고 눕혀놔도 모르고 아플 일이 있어도 죽을 고비도 내넘기게끔 대주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예. 이제 왔냐? 네, 할머니. 이제 왔냐? 네. 어디 갔다 이제 왔냐? 어디를 쳐다보고
네가 그럴 때마다 나도 엉성이 무너졌어. 동국하고 우는 게 내다. 내가 울어도 니는 니 대신인 줄 알고. 네 어리석은 중생아. 예, 잘못했습니다, 할머니. 하나 오늘은 이렇게라도 내 자손 살리자 길은 열어줄 터이니 예. 저기 있는 신당이라 이름 제가 모든 건 다 정리해라. 예, 예. 정리를 해도 타럽게 도와줄 것이고 예. 이 정성 끝에 예. 이때까지 네가 저지른 건 닦아야지. 예, 예. 백일기도 잘해서 예. 그때는 나를 다시 모시라. 예. 집에다 앉아서 예. 가정 성불로 줄 것이고 예. 너희들 일생 성불로 줄 거다. 예, 예. 그러니 네가 몰라주니 신들은 대주한테 왕래를 하고 한전수리는 조상이 왕래를 하고 예. 동자에게 선녀에게 제주 주고 재간져서 먹고 살게 열어주자 온 신이다. 예. 지금부터 차례차례 길문 열어서 예. 도와줄 것이니 예. 네 몸에 오장육부 이렇게 감고 있는 거 오늘은 다 뺏겨줄 테니 예. 그리하라 짐작하고 예. 차례차례 거들어갑시다. 칠성이라고 앉아 있는 세월이 얼만데? 예. 아까는 진짜 신이고 예. 내가 예. 네가 외할매도 아니고 쉽게 예. 말을 하면 예. 그 끝에 따라온 말명이다. 아 예. 귀신이다 이 말이다. 예. 허주다. 예. 내가 신으로 앉아 받아본 세월이 얼만데? 20년 동안 밥 주고 가라하면 가나? 그래 나는 못 간다. 가셔야지 이제. 앉을 자리도 없고요 신당도 없어요. 뭐 신당 없다고 난 니한테 가면 돼. 아, 내 따로만 안 돼요. 네 눈을 가리고. 아니요. 가리고. 그래서 이 손끝을 빌었잖아요, 이모가. 네. 손끝에 이렇게 허주들이 다 묻어서 왔던 벌을 네가 다 닦아야 된다. 네. 그러니 아무리 신에서 들어와서 확 주고 싶어도 이 벌써 다 걸려 있으니 와도 온 줄 모르고 가도 간 줄 모르고 네 생각도 다 멈춰버리게 네. 만들었다. 네. 그랬던 거 오늘 석 닦고 가신다. 네. 놀자. 와, 같이 가자. 아예 누가 오셨는데? 이시야 가정에. 예. 야, 칠대 대감 할배. 이시가정 7대 대감 할배입니까? 와이고야 높은 데서 오셨네. 둥당둥당거리기로 나도 와봤어요. 그래 7대 할배면 뭐 날라댕겨야지 이래 힘이 없어가 되겠나. 우리 다 힘없어요. 왜 힘이 없는데? 무슨 땅가준 공덕이세요. 어디 거짓말 하노 똑바로 얘기해라. 나는요 야들 삼촌. 그러니까 야들 삼촌 가기 싫어가 용을 쓴다. 가고 싶지도 안 하고. 그렇지. 있으면 좋은데 내가 왜 가겠네. 그렇지. 밥 주제, 기도해 주제, 공덕 그렇지. 올려 주제, 척혀 주제, 향켜 주제, 옷 주제. 갑시다. 내가 할미 할배 손잡고 응. 내가 이제 따로 들어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오늘 대주한테 왔으면 다 닦아서 저 올라갑시다. 불살매. 불살매.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기 산에서 왔어요. 산에서. 예. 산에서 불살매가 왜 오노? 예? 신성했어요. 예. 빌어서 빌어서 왔는데요. 예. 살려잡고 왔어요. 누구를 근데, 살려잡고? 아이고 누구래요. 우리 저 대주하고요. 예? 예? 우리 그 대주하고. 대주하고. 우리 저 알방 같은 성지하고 살리지 잡고 왔지요. 아, 외줄에서. 신명주 잡고. 외줄에서? 예. 신명주고 명주 잡고 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예. 제자한테 외할매가, 예. 무슨 힘이 있어 이 시집을 정치를 하겠노? 이 시집 할매도 다 계신데. 맞아요.
할매는 할매집 김씨에 가서 주면 되지. 우리 내 죽고 100일도 안 됐어. 예. 우리 손녀한테 많이 흔들었어요. 예. 신증을 많이 줬어요. 예. 그래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매 잘못했네. 예, 내가 잘못했지. 어. 내도 다 몸 풀는 게. 그렇지. 예, 나도 다 몸 풀고 갔는 게. 예. 우리 제자 만들라고. 그래, 할매가 욕심을 냈지. 그래, 흔들어 놨어요. 예. 이 가정이 어떻게 했는겨. 그렇죠. 쑥대밭이야, 쑥대밭. 먹고 할매 안 해?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쑥대밭을 만드는 거. 예,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어. 예, 앉아는 내가 싹 걷어가 올라갈라. 할매는 가셔야 된다. 안 그러면 예. 진짜 죽어서도 아, 또 죽는다. 예, 갈 겁니다. 어. 그래, 이제는 그만하시고. 뒤도 안 돌아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 갑시다. 예. 네. 안 간다고 하는데. 그니까. 어. 누군데 안 갈 건데? 동생. 그렇지. 아, 네. 나 안 간다고 하고. 어. 동생. 응. 술도 좋아하고. 그렇지. 춤도 잘 추고. 한번 추자. 한량이다 한량. 그래. 삼촌 오고 뭐 다 오는데 어, 내 동생이 네. 못 오고 뭐 아버지도 그렇지. 오는데 내가 못 오고. 이래나 놀고 저래나 놀고 하다가. 우리 누나 술 못 먹고 그만히 그렇게 했는데 내가 술 먹고 결국은 술로 해가 술로 죽었어. 그렇지. 아 어, 병원에서 죽었는데. 그렇지. 너 죽고도 우리 누나 그래도 다 풀어줘서 말로 어. 이래가 다 풀어줬어 어. 풀어주고 했는데 풀어줬는데 응 풀어줬는데 그래도 나 다 못 풀었어 못 풀었지 응. 누나가 나중에 다시 풀어줄게 응. 선생님이 풀어줄게 응. 니고를 안 풀어주니까 응. 못 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누나가 신당이라 모셔놓고 다 있으니까 그게 응. 또 매이게 되고 매이고 됐고 칠성도 어. 못 풀어 선안고도 내가 매이가 있고 그렇지 산신고도 내가 매이가 있는데 그렇지. 약사고도 내가 매이가 있어. 그렇지. 어, 약을 아이고, 많이 먹었어. 약사고에도 매이가 있어. 그거 좀 잘 풀어줬어. 어. 그러면 내 다시는 또 뒤도 안 보겠습니다. 그래 누나가 다시 해준다 예. 했다. 기다리라. 예. 오늘은 이렇게 예. 일러주고 예. 기다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가자. 내가 내 딸한테 뭐라고 하겠는겨. 맞습니다.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어, 네. 부모가 내가 죄인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제가 연도 하나 못 엮어주고 키워보지도 옳게 못하고 어. 내 병들어 누웠어. 그렇지요. 제가 고생만 시키고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고생으로 컸어요. 맞다. 그래 죽었어도 죄인한데 동생들 키운다고 예. 맞습니다. 예, 힘이 들고 아이고 불쌍한 내 딸이야 아, 내 딸이야 그래 아버지가 와서 내 울게 만들고 지났음이 닦을 때는 엄마 엄마 나도 데리고 가라 그렇지요 살기 싫게 내 좀 데리고 가라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 네 고생 시키냐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끼지 말고 갑시다. 이제는 안 낄래요. 안 낄래요. 그래 낳아줘야 딸이 삽니다. 나는 안 끼고 나도 갈랍니다. 갑시다. 예.
같이 가죠. 예. 예. 김씨 명당에 이렇게 허주호 씨 예. 조상 말명이 벌써 앞을 들어서서 예. 이 가정 명당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예. 거 제자도 넋을 빼고 살았다. 예. 이 시가정에 옛날이라 그랬지만 산재도 많이 올리고 예. 조상도 많이 위하고 성주도 위하던 가정이 분명한데 그걸 다 꺾어놓고 사니까 예. 재물에도 손재가 나고 자손들 예. 명도 이어가기 힘들고 예. 호선왕에 다 조상이 걸렸다. 호랑이가 이렇게 물고 있다는 네, 뜻이야. 네. 그렇게 자꾸 넋을 빼는 일이 생겼고 네. 그걸 제자를 통해서 깨우쳐 가자 했는데 몰랐다. 네. 오늘은 잠시라도 이렇게 해놓고 네. 이정선 그때 집에 가면 신당 다 정리해라. 네. 신당에 있는 물건 1도 이모가 쓰면 안 된다. 네. 그래놓고도 이모한테 바람을 분다. 왜? 가면서 그냥 가겠나? 맞아요. 견뎌야지. 그래서 이모한테 기도하고 의논하고 해서 지켜줄 터이니 네. 그렇게 마음을 딱 굳게 먹으란다. 네. 그러고 나면 알 일이 있다. 네. 신의 진짜 신이 오지도 않았는데 네. 지킨다고 너무 힘들었고 네. 이 가정 명산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 네. 정말 죽을 고비 계속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도 잘했고 네. 한 번도 잘했으니 네, 감사합니다. 첫째는 건강해야 된다. 네. 그래서 가정 성불로 차례차례 해서 아까 그랬지 명 나갈 일 예. 있었던 거 오늘은 막자고 예. 이 정성을 급하게 신에서 인연을 지었다. 그러고 나면 예. 이렇게 이 가정 명당에 좋은 일 있겠습니까? 그래. 예. 아이는 지고 아빠도 지고 가정 안에 평안 주고 소원 성취 예. 해줄 테니까 신에서 준 대로 오늘 예. 잘 새기고 예. 알았지 그거 나면 예.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보셨는데 아침과 지금과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몸도 가볍고 정신적으로 좀 맑아지는 것 같고 처음에 법당 오실 때만 해도 막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던데 지금은 하고 나니까 굉장히 편안해요 마음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제일 많이 깨달고 느꼈던 거? 신명이 없는데 이때까지 내가 모시고 갔다 가는 그 자체가 힘들었다 가는 그 자체 그게 제일 그랬어요. 아 진짜 없는 걸 내가 억지로 이렇게 왔구나 싶은 게 마음이 참 편안해졌어요 지금. 이후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선생님 말씀 맞다나 열심히 닦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신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내 가정을 위해서 닦고 빌고 살아야지. 가정에 웃음 있고 대조하고 아무 탈 없이 그렇게 살면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고맙다고 너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를 이렇게 뒤돌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처럼 신에 힘든 사람들 신이라고 훨씬 저 차려놔놓고 옳게 못 가시는 분들은 정말 솔루션 받아서 홀가분하게 떨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례자는 어떤 사례자였나요? 신당을 20년째 운영하고 있던 사례였는데 신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신청하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무당을 하자고 온 신은 아니었어요. 업으로 이제 집에서 비는 거 있잖아. 그래서 간신칠성으로 업제자가 분명한데 그걸 모르고 신당을 차려놓고 또 본인의 외줄로만 모시고 있다 보니까 시댁 조상이나 신명에서 많이 노했던 거죠. 그래서 신을 모시고도 많이 힘들게 사셨던 그런 분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 제자가 아니었나요? 제자는 맞아요. 예감이 빠르고 남들보다 촉이 빠르고 하지만 본인 친정에서 빌던 할머니가 계시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분한테 제일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신인 줄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데 이 시댁 쪽에서도 명이 없는 집안이니까 대주도 명 길게 빌어주라, 아들도 명 길게 이렇게 하려면 빌어주라라고 아무리 조상이 왕래를 해도 신을 받는 거에 먼저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단추가 잘못 끼우다 보니까 이날까지 20년 동안 하게 됐던 거고 이 시가정에서는 업으로 그냥 공덕만 드리고 신주단지를 모시고 가정 성불만 보면 되는 제자거든요. 그래서 남의 가정에 콩나라 판나라 뭔가 공수를 주고 일을 해결해 줄 신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태송을 했습니다. 사례자는 이후에 어떻게 지냈나요? 사례자는 오늘 그래서 태송을 이제 했고요. 이후에도 본인이 잘못 알고 빌었던 게 엉뚱한 길로 갔던 게 제자리라도 와야 되니까 이만큼 신굿을 하고
닦았다면 귀문도 열리고 신문도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걸 막으려면 오늘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점점 기운을 모으려면 제가 관리를 이제 꾸준히 하면서 저희 신당에서 기도를 하고 또 모르면 밝혀갈 수 있도록 공을 닦아라 이런 뜻입니다.